그렇게 많이 쉬었어요. 불쌍해 보였던다, 내가. 불쌍했어? 원래 굳이는 불쌍해 보여 이렇게 나오더라고. 그지? 하지마? 냄새나? 나 그럼 뒷문하고 왔어요. 보경집에 다 하고 뒷문하고 왔어. 왜냐? 여기 냄새 풍기면 여러분들이 안 있어. 그럼 저 바다에 가서 식물하면 어떡해? 쩔어들까봐 내가 다 집에서 깨끗하게 하고 목욕쟁이 하고 이러고 왔어요. 감사합니다. 단장님이 좋아하시던데. 네. 아씨, 아까 이렇게 봤는데 노래하다가 쪽팔려. 씨, 우리 고향 친구 왔어요. 우리 중학교 동창이 왔어. 내 강원도 천년이구만. 촌새끼가 왔어요. 강원도 촌새끼가. 아, 강원도예요. 문막이에요. 근데, 네? 네, 강정원이에요. 야, 친구 옆에 들어앉아. 나 갈 때까지 너 일어나지 말고 있어. 그리고 스위치 한잔 먹고 가기. 아니, 뚝! 저기 옆집은 치킨이나 치킨이나 내가 볼 거야, 씨. 아무튼 들어와. 반갑다, 친구야. 아, 그래요. 내가 또 이렇게 조금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저 새끼 왔다 가면 우리 시골에 초딩, 중딩 이제 다 몰려온다. 시골에서 뜨거지로 와 이제. 근데 제가 좀 입이 무거워요. 무거운 그 탈이야. 좀 이렇게 나팔식으로 펄럭펄럭펄럭펄럭 이래야 되는데 이제 믿어봐야지. 오늘 왔다 갔으니까. 이래도 내가 인천에는 이 월미도가 누구나 다 알아주잖아요, 그지? 명소인데 여기가. 근데 이 무대에 내가 섰잖아. 반장님, 노래 하나 주세요. 이거는 디스코로 빠르게 한번 해주세요. 빠르게. 어디 가냐? 자리 언니?